Times. 네, 오늘 3년 만에 집에서 버즈비까지 마스크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마스크? 오늘 해제입니다. 대중교통 해제인가요? 예. 아 그래요? 예. 오, 그렇구나. 저 몰랐어요. 보통 쓰거든요, 다. 네. 그런데 그걸 느껴보려고. 네. 일부러 안 쓰시는 분 되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이 자유를 만끽하려고. 그러니까 안 써도 된다라는, 네, 게. 그러니까 지하철 들어갈 때마다 저도 마스크를 챙겨 갖고 다니는 게, 다니다 보면은 가끔씩 버스 택시를 탈 일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밖에서 나는 어차피 그럴 일이 없으니까 나갔다가 갑자기 택시 탈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제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막 들어가서 사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래서 하나 챙겨 다니는데 이제 드디어 완전 해제가 됐군요. 아, 와, 이게 이 얼마 만인가요? 2019년 우리가 이제 마스크 착용이 2020년 초니까 2월인가 이번인가부터. 네, 1, 2, 3. 와, 만 3년 만에 진짜 해제가 됐군요. 아, 와,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야, 대중교통 해제는 진짜 너무 반갑네요. 아, 그리고 막 10분에 한 번씩 놀래요. 어, 마스크 막. 아, 그니까.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막. 괜찮지, 괜찮지. 근데 그 마스크가 지금 대중교통이랑 의료기관은 의무였잖아요. 네. 의료기관도 해제가 된 건가요? 의료기관 아니죠. 대중교통만.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그 의사 지인들은 진짜 짜증 내더라고요. 자기들도 벗고 싶다. 나만 써. 근데 이제 대중교통이랑 의료기관 남기고 해제됐을 때도 역시 우리는 뭐 해제 안 될 줄 알았지만 역시나 뭐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봐서 아쉽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번까지도 최후의 마스크를 쓰는 집단으로 남아서. 네, 또 의료에 열심히 또 종사를 하셔야 되겠군요. 좀 안타깝네요. 야,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진짜 너무너무 반가운 얘기네요. 여러분들 진짜 참았던 인고의 세월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 그 나 작년 여름에 그걸 쓰고 그 삼복이 어떻게 된 건지. 그니까요. 근데 또 마침 이 해제된 시기가 이제 나들이 가기도 좋고 날씨도 좋아지는 때 맞춰가지고 딱 발맞춰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느낌으로 해제가 되니까 좋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좋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즐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개인 방역 위생 철저히 하셔서 건강관리 하시고요.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방심하다가 늘 끝물에 걸리는 게, 네, 이제 약간 국룰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신나는 순간 걸린다라는, 네, 거를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T63 모델을 할 건데 오랜만에요. T63을 저희가 내쉬에서는 보통 이제 그 스트랩 모델들을 위주로 하지 텔레는 많지 않았거든요. 많지 않았어요. 52, 57, 63 한 이 정도 했었는데 2020년입니다. 전부 다. 2020년에 T52 미디엄 에이지드 9.5 받았었고요. 탈펜더의 시대가 왔습니다. 고객 만족 내쉬 딜리버리. T57 미디엄 에이지드 같은 경우에는 충성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훈훈한 험버커 9.5, 9.0 받았고요. T63 라이트 에이지드 오늘과 같은 모델이죠. T63은 적당히 매운 할라피뇨 라이트 에이지드. 라이트 에이지드가 아니고 라이트 에이지드 잘 됐다라는 거죠. 네. 9.5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T63 라이트 에이지드 한 모델 더 나왔던 건 선생님이 이제 그 볼링공 디자인이라 스트라이크라고 주셨어요. 네, 스트라이크.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게 블루 스월 모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블루스를 수월하게 9.5, 9.5 높은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 뭐 가격은 오히려 뭐 내려가 있어요. 물론 뭐 이제 뭐 에이지드의 그런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네, T63 미디엄 에이지드 샘49 올림픽 화이트 로즈우드 모델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모델인데 T 모델로는 처음으로 스커드에 도전하는 내쉬입니다. 뭐 내쉬야 뭐 기본적으로 스커드 워낙 강한 브랜드니까 당연히 뭐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오늘 첫 도전입니다. 345만원이고요. 오, 그밖에 안 해요? 네, 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상대적으로 내쉬가 잘해서가 아니고 다른 애들이 못해서 내쉬가 이제 반사이익을 누렸다라는, 네,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었는, 네, 게 바로 이런 포인트입니다. 전장은 97.5cm, 무게는 3.33이고요. 두께는 45+1, 12프렛 뒷둘레는 77입니다. 엘더바디에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미디엄 C쉐입 넥에 고또 빈티지 헤드머신 터스크 너트, 너트 너비 41.3mm입니다. 로즈우드 지판의 지판 공률 반지름 253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프렛까지 있고요. 던롭 6105 프렛입니다. 디마지오 픽업 두 개 장착이 되어 있고 원볼륨 원톤, 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저희가 TOE 같은 경우에 롤라 픽업 세트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T63도 다 롤라였는데 이번에 이제 디마지오로 픽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사운드의 세계관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원볼륨 원톤 3A 픽업 셀렉트에 컴펜세이티드 브라스 세드 브릿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야, 어쩐지 누렁차더라. 얘 디마지오였군요. 어이 좋다. 촬영 끝나고 네 개만 내려놓고 이거 하나 망실 처리해서 갖고 가면 안 되나? 나의 로즈우드 텔레가 없는데. 아, 좋네요. 근데 이거 사운드가 되게 좋네. 이거 참 바달바달하고. 마샬이고요. 이게 살짝 그 허스키하게 입력이 센가 봐요. 디마지오라. 그러게요. 약간 살짝 허스키하다는 느낌 뭔지 알겠네요. 예, 그 원래도 허스키하지만 801에서 허스키한데 조금 더 허스키하네. 아유 진짜 빈티지하네요. 그 우리가 그 맨날 내쉬에서 느끼는 그런 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빈티지하긴 한데 중저역이 좀 차 있는 톤에 네. 좀 따뜻한 느낌의 빈티지 좋습니다 지금. 참 좋아요. 자, 듀얼리스트고요. 굿, 굿. 레드락. 레드락.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볼게. 오케이. 아 좋다. 오. 아이고 이거 좋다.
박스에서 좋네요. 파워. 네. 아. 디마지오의 뭐 이 로즈우드의 조합이 아주 좋네요. 예. 자, 그러면 반주문 쳐서. 반주문 쳐서 들을 텐데 마샬은 그냥 마샬 게인으로 칠게요. 네. 펜더는 듀얼리스트로 듣고. 알겠습니다. 네. 마샤! 좋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이게 샘 49거든요. 그 제임스 갱의 노래 중에 펑크 49이라고 있거든요. 네. 펑크 49 치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펑크 49 드리겠습니다. 펑크 49, 샘 49, 예. 펑크 49. 알겠습니다. 펑크인가요? 펑크인가? 펑크죠. 네, 알겠습니다. 펑크 49. 네. 저는 이제 이게 확실히 빈티지지만 그 우리가 펜더류의 톤이라고 하는 그 까랑까랑한 그 하이햇의 신경질적인 텔레톤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펜더의 오리지널리티를 넘어서긴 힘들어요. 아, 근데 에, 거기에다가 그 따뜻한 내쉬만의 그 주저역대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쉬의 세계관을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했었던 근간 같은 사운드죠. 그래서 그쵸. 저는 적당히 따뜻해야 살아남는다 해서 적다생존. 어, 적다생존. 네. 좋죠. 적다생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쉬가 살아남는 방법이 적당히 따뜻한 거 네, 맞아요. 그 느낌이. 그 느낌이 중저역에 있어서 다른 빈티지하고 조금 차별화가 되면서도 내쉬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 근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다생존 드릴게요. 네. 가격도 적당히 따뜻해요. 적당히 싸야 살아남는 적사생존. 네, 그러면 스쿼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스쿼드가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6 나왔고요. 총점 83점. 아주 높네요, 텔레인데. 네,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9점 나왔고요. 평균 점수는 81입니다. 첫 스쿼드 도전에 80점 바로 훌쩍 넘겼어요. 네, 오늘 이렇게 적당히 따뜻한 텔레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미디엄 에이지드에서 라이트 에이지드로 바뀌고 아, 약간 덜 들어가 있죠. 덜 그리고 픽업은 원래 예전에 장착되어 있었던 롤라 픽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같은 T63이지만 오늘은 디마지오, 다음 시간은 롤라 이걸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가격은 동일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샘 49에 이어 바로 샘 50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큐어타임스